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가장 부담 없고 가까운 사이였던 친구들과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갈등도 빚고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하면서 점차 껄끄러운 관계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예 친구 말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친구라면 이가 갈린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문명이 생겨난 이래 수천 년간 변함없는 친구관계의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친구관계 절대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천 년 변함없는 친구관계 절대 법칙 첫 번째,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과 어울린다. 함께 어울리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젊은 청춘들은 상대편의 친구를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조언 받기도 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들과 어울리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또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희희낙낙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죠. 친구가 좋네 나쁘네 할 것 없이 사람은 같은 수준의 사람밖에 사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성장하는 친구, 긍정적인 친구,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처럼 우리 인생에 유익한 친구들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늘 새로운 거 공부하고 호기심 잃지 않고 긍정적이며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 벌면 또 성공하면 차 바꾼 다음에 친구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여자를 바꾼다는 말도 따라오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돈 따라 쉽게 변하는 가벼운 우리네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달라진 자신의 위상에 맞게 더 많은 인맥과 정보, 기회를 만들고 싶어 쫓아다니다 보니 옛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에 만들어진 말이기도 할 겁니다.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고 싶다면 우리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천 년 변함없는 친구관계의 첫 번째 절대 법칙입니다. 수천 년 변함없는 친구관계 절대 법칙 두 번째, 인생에서 진짜 친구는 많아야 3명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인간관계의 허망함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끈 떨어지고 나니 핸드폰에 저장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떠나가더랍니다. 일로서 만났지만 이를 떠나 호영호제하며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도 직장을 그만두니 하루아침에 땡입니다. 연락이 두절되는 거죠. 젊어서는 친구 많은 것이 인간성 좋은 것이고 사교성 좋은 것이고 성공을 위한 자산처럼 느껴지지만 나이 들어 보면 친구의 숫자와 인간성과는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자산처럼 느껴졌던 그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명의 친구를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을 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명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까 싶지만 중장년에 이르게 되면 진짜 친구 한 명을 얻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좋은 때는 모두 친구라고 말하지만 어려울 때는 대부분 멀리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친구가 아닌지 보여준다고 했고 인디언들은 친구를 가리켜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자신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뒤에서 깎아내리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그렇게 슬픈 날뿐만 아니라 불꽃놀이 할 때도 늘 곁에서 함께 눈과 비를 맞아주고 함께 불꽃놀이도 즐겨줄 친구 3명, 아니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진짜 친구가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친구가 많다 자랑 말고 친구 적다고 불행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양보다 질이니까요. 저도 누군가의 진짜 친구로 남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친구들과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